살묵지 2. 오, 이거 아주 이거 유명한 사연 아닙니까? 이거 김유나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살묵지. 야근을 마친 지희 씨가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안내에 핸들을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끊어진 길의 바로 앞은 수심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저수지였던 거예요. 자체가 무서워.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직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직진입니다. 저수지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하네요. 직진입니다. 어머, 대박. 저수지로 들어가라고? 여보세요? 엄마. 그 엄마 모임은 잘 갔다 왔어? 응, 잘 갔다 왔지. 아, 오늘 덕종이 엄마가 한턱 쐈다? 무슨 소리야? 덕종이 엄마라니. 덕종이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어머, 아이고.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아,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의 중환자실. 고개를 살짝 들어서 간호사가 서 있는 쪽을 내려다봤어요. 살점이 썩어 들어가 거무 튀튀한 색을 띤 맨발의 다리.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해줄까?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무서워. 저수지네, 저수지. 거기서 여자가 붙었어. 결국 여자를 떼어내고 달래는 구슬 하고 나서야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지희 씨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와, 살묵지. 사실 그 방송 나가도록 이게 너무 충격적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갔대요. 아, 그래? 오, 정말요? 어허. 그럼 거의 뭐 괴담의 성지가 된 거네. 네, 맞습니다. 와. 아, 저 올 초에. 아. 귀신 소굴. 이거 진짜 이러니까 무섭다. 음산하죠, 음산해. 여기가 바로 거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살묵지. 그러니까 공포물 좀 다룬다는 유튜버님들은 다 가셨어요. 네. 지금 EF 지성기는 지금 네. 여기 올라오면서요. 네. 목매다른 게 보였거든요. 아, 무당분도 가서 무당분도?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등골이 싸하네요. 아, 여기 달라. 여긴 달라. 살묵지는 달라. 수살기, 자살기. 악기들은 다 모여있는 곳이야. 저쪽에도 물에 빠져있는 애가 있네. 어머, 여자. 어머. 실제로? 아, 소름 돋았어, 지금. 또 있는 거예요, 얘기가? 그때 그 살묵지 사연을 보냈던 바로 그분이 최근에 저희 심야계단으로 아, 그래?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아니, 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그런 거예요?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심야 개담에다 제보를 했더니 제작진분들이 아, 거기를 꼭 가서 좀 영상을 담고 싶다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살묵지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직접 겪어서 그런지 이게 막 바로 얼마 전에 겪은 것처럼 오니까 너무 소름 끼쳐요, 솔직히. 같이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전 진짜 죽을 때까지 여기는 다시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럼, 굳이 뭐 하러. 그치, 갈 일이 없지. 그때 얼마나 사실 죽을 뻔한 거잖아요. 저기 혹시 소나무 하나, 큰 거 서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보인다. 예전에 살던 여성분이
저기 있는 저 소나무 중에 하나에다가 목을 맸다고. 예전에 부당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혹시 그 근처를 다시 지나가게 되면 동물 가죽이나 이런 걸 뒤집어 쓰고 빨리 지나가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춥지 않은 가을이었는데 모피 입고 신발도 일부러 양털 신고 그렇게 준비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막상 촬영할 때 되니까 살목지를 딱 비추기만 하면 카메라가 세 대가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분들이 이상하다, 배터리 분명히 다 충전해왔는데 왜 이러지? 하시면서 이거 분명히 어제 새로 산 건데 왜 계속 꺼지지? 배터리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 계속 꺼진다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시작 말이죠. 인터뷰를 끝내고 온 지희 씨는 오자마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 불이 탁 하고 꺼지는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은 막 비누도 들어가고 겨우 비눗물만 씻어내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전기 나갔는데? 깜깜한 화장실 안에서 드라이기가 혼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일단 저거부터 끄자 하고 드라이기 쪽으로 손을 뻗는데 가만히 있던 드라이기가 갑자기 물이 담긴 욕조로 빠져버렸어요. 그냥 만졌다간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겠다 싶었던 지희 씨는 얼른 화장실에서 나왔죠. 근데 그 순간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지희 씨가 우뚝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지희 씨는 일단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거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착신 금지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아빠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번엔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던 순간 뭐지? 무슨 소리야? 뭐야?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을 뛰쳐나갔어요. 곧바로 근처 친구 집으로 도망쳐갔죠. 그 뒤로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차가 본넷도 다 찌그러져 있고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게 박살났다, 이건. 이건 아예 사고가 난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나? 그거 딱 보는 순간 진짜 완전 꼬리뼈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요. 정말로. 무릎에 진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차 사고를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가 운전석에 계시고 엄마는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시는데 그 순간 차가 이렇게 와서 같이 사고가 난 거예요, 부딪혀서. 어머. 그런데 그러면 운전석에 있는 아빠가 훨씬 많이 다치셔야 하는데 아빠는 거의 안 다치시고 오히려 반대편에 계신 엄마가 되게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야. 골절도 되시고 어깨도
빠지시고 탈골되시고 그 엄마가 유독 살목질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거기 근처 절대 가지 말아라 하시면서 근데 엄마가 더 많이 다치신 걸 보고 아, 이거 일부러 누가 꼭 짜고 사고 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찝찝했어요. 지혜 씨는 1년에 한 번 신년 운세를 보러 가는 점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거 지금도 네 옆에 딱 붙어 있어. 쎄도 너무 쎄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해. 저 그럼 딴 데 알아봐. 오, 엄청 센 게 붙어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서럽게 막 우니까 보살님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이건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오산에 무당이 한 명 있긴 한데 잘 찾아왔네. 무당이 무당을 무당은 지희 씨를 딱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오네. 내가 떼줄까? 네. 제발요. 저 요즘 자꾸 이상한 일만 생기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네, 그럼요. 제발요. 자, 일단 집에 있는 인형 하나를 잡고 배를 갈라. 그리고 네 손톱, 발톱 10개랑 머리카락을 좀 잘라서 그 안에 넣고 실로 잘 꿰매. 그리고 인형 눈 꼭 가려서 나한테 가져와. 그 순간 지혜 씨는 이전 보살이 신신당부했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뭐? 명심해. 그 무당이 너한테 뭐를 갖고 오라 하면 절대 덥석 주지 말고 땅에다가 묻는다고 해. 무조건이야. 알았어? 와, 이것도 뭐야. 뭐야 이거. 가져오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고 땅에 묻겠다고 우기라던 말. 멈칫하던 지혜 씨가 저 인형은 땅에 묻을래요. 그걸 땅에 왜 묻어? 땅에 묻을래요. 무조건 땅에 묻을 거예요. 안 돼! 딴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아, 뭐 이상하다. 저 그럼 안 할래요. 그래, 네 말대로 땅에다 묻자. 저 그럼 땅에 묻는 것까지 제가 다 볼 거예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어? 그렇게 지희 씨는 무당과 다시 약속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오자마자 지희 씨는 인형부터 찾았어요. 지희 씨는 더 조급해져서 인형을 빨리 가지고 무당에게 가자 싶었죠. 아, 준비를 다 마친 후 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 다 했어요. 수원 근교에 있는 야산 주소를 알려주면서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 마침내 무당이 말한 산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등산길을 따라 10분만 올라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으니 빨리 와. 바로 그 무당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혼자 올라가. 너무 무서웠지만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후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어. 얼마쯤 갔을까? 저긴가? 저 앞에 히끗히끗 천 같은 게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죽은가? 정말 딱 달라붙었네. 무당은 지희 씨가 들고 있던 인형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그 자리에서 의식치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안 들려서 슬며시 눈을 떴더니 무당이 지희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땅에 묻자. 지희 씨와 무당은 같이 땅을 판 후에 인형을 집어넣고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무당은 이제 괜찮을 거다. 대신 한 가지만 지키라면서 말을 해줬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 이 귀신, 지가 인형에 붙은 거 알면 너한테 다시 찾아갈 거야. 무당의 말로는 곰인형을 지희 씨인 것처럼 위장시켜둔 거라서 귀신이 속은 걸 알게 되면 다시 지희 씨를 찾아올 거라는 거였죠. 근데 왠지 날이 갈수록 인형을 묻어둔 곳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확인을 해보자 싶어서 다시 찾아간 지희 씨는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출퇴근 길이다 보니까 자주 지나다니잖아요. 그때마다 땅에다 묻은 인형이 생각이 나서 되게 찜찜했어요. 좀 불안하고 잘 묻혀 있을까? 초조하게 왔거든요. 아, 혼자 연구 거 대박이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왜? 아, 여기 산소로 올라가면 안 되고 이쪽 네, 이 저쪽이에요. 저 나무 아래거든요. 아, 실체는 있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무서워 또 저기.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와서 봤는데 뭐가? 그냥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래서 어머! 어머! 정말 너무 놀래서 우선은 같이 묻었던 무당한테 전화를 했죠. 없는 전화라고 뜨는 거예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떠서 그래서 당장 바로 찾으러 갔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무당 집이 없어졌어요. 이게 실화야? 뭐야? 뭔 일이야? 혼자 초조해하던 지희 씨는 그 무당을 소개시켜줬던 보살님이 생각해서 연락이 했어요. 여보세요? 보살님, 저 어떡해요? 왜 그래? 아니, 그 무당이 사라졌어요. 그 시키신 대로 인형도 땅에 묻었는데 인형도 같이 사라졌어요. 저 어떡해요? 가져갔나 보네. 네? 사실 그 무당 악기를 모시는 무당이야. 악기요? 이어지는 보살님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자기의 염력을 키우려고 기운이 센 악기들만 찾는다는 거예요. 지희 씨한테 붙은 살목지 귀신도 흔쾌히 떼갈 것 같아서 그 무당을 알려준 거였대요. 대신 무당이 살목지 귀신의 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형을 반드시 땅에 묻으라고 했었던 거고요. 보살님은 그 무당은 지금 귀신을 훔쳐서 도망갔지만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다시 연락을 해올 수도 있다며 그땐 받아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 후로 정말 지희 씨한텐 몇 날 며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업무 연락으로 착각하고 받아버린 그때 여보세요?
지희씨?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린 지희씨한테 붙어있던 귀신을 가지고 달아난 그 무당이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잘못 꼬셨습니다. 아니긴 뭘 아니야. 목소리가 딱 넌데. 아 저기 있잖아. 네 머리카락 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요. 잘못 꼬셨다고요. 아, 내가 돈 많이 줄게. 아, 지희씨! 끊고 나서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유. 살목지 귀신이 진짜 무섭네요. 아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악기를 모신다는 그 무당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있잖아. 신을 모신다는.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심계 제작진분들께서 보살님에게 이제 직접 물어봤다고 아, 그래? 하시네요. 너무 궁금해. 거무신당이라고 원래는 악기나 잡기를 뭐 이렇게 물리쳐주는 신장을 모신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반대로 악기를 모시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부적 써주고 뭐 저주를 내리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통력이 다 하고 그러니까 악기를 자기가 데리고 간 거지. 지금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이게 무당이랑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게 3주 전이라고 하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내가 붙이고 오고 싶어서 붙인 게 아니잖아요. 좀 귀신을 좀 뗄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제가 비방술 같은 거를 아, 그래? 아, 그래? 준비해왔어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만들었어? 네, 여기서 처음으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아, 심계행 비행기 오신 탑승하신 어둑신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촛불을 켜기 전 귀신 쫓는 안내 말씀 드립니다. 첫 소금을 왼쪽에 촥촥 오른쪽에도 촥촥 뿌려주시고 귀신이 절대 붙지 못하게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촛불은 44개! 귀신을 쫓으려면 완불행으로 이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름 또 호객행위를 또 하네. 야. 자, 과연 말이죠. 몇 개의 촛불이 켜질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근데 이게 잘 나올 것 같아. 진짜요? 내가 소름 돋았어. 과연 몇 개냐? 제발! 신이 어둑신이! 제목 자체가 살목진데 뭐.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요. 예예. 예. 어 마음을 가까이 가고 있어. 완불. 자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자 추해 살목지 쭈는 네. 42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